하이 여러분들, 그럽니다. 자, 오늘은 제가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이쁜 바로 비단계를 채집을 했었는데요. 이 친구들은 우리나라에서 아직 연구가 많이 안 이루어져 가지고 정보가 많이 없습니다. 그래도 많이 길렀던 분들의 정보를 이제 수집해 가지고 제가 직접 번식 도전을 해볼 건데요. 자, 우선은 채집해온 친구들 보여드릴게요. 지금 채집해온 지는 한 이틀 정도 지났는데 제가 이제 기폭이랑 먹이 같은 거 주면서 한번 제가 한번 상태를 봤거든요. 근데 진짜 엄청나게 진짜 건강하고 사육하는 게 좀 수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지금 드는데, 우선 이 친구는 제가 봤을 때는, 근데 이 친구가 신세계에 눈을 두고 왔는지 궁예 누구인가? 궁예가 됐네? 자, 이 친구는 현재 암컷. 오케이, 이 친구도 암컷. 자, 그리고 이 친구는 수컷일 거예요. 어쨌든 뭐 이렇게 수컷 딱 티가 납니다. 해서 두 쌍을 데려왔는데 자연 생태랑 비슷한 팔로다디움을 제가 나름대로 만들어 줘보려고 합니다. 우선 수족관으로 가겠죠. Let's get it! 여기 복정에 있는 수초나라 수족관인데요. 이게 되게 많아요. 제가 전에도 왔었고 좀 자주 오는 곳인데 여기 올 때마다 신비롭습니다. 사장님이 다 하신 거라고 하는데 오늘 이제 팔로라디움을 제가 잘 할 수 있지 모르겠는데 우선은 애들이 잘 살아갈 수 있는 환경만 조성을 해가지고 한번 잘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여러분들, 그래서 이거 라라라는 나나? 나나였나요? 나나요. 나나라는 수초랑 뭐 유목이랑 뭐 등등해서 제가 지금 하나하나 보고 있습니다. 자, 여러분들 이렇게 돌멩이도 사갑니다. 구색을 잡고 나중에 천천히 해봐야겠죠? 이거 또 주시는 건가요? 네. 아, 감사합니다. 이제 복귀했습니다. 자, 우선은 사육장은요 이제 45큐브를 이용할 거고요. 수중 높이는 엄청 높게 할 건 아닌데 그래도 저기다 여유롭게 하려고 합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물품을 준비를 했습니다. 좀 측면 여과기 조그만 걸로 한 준비했고요. 여과기는 막 엄청 많이 필요할 것 같지 않고, 그다음에 여과제, 그다음에 이끼를 다른 이제 유목, 그 다음에 바닥재는 뭐 우선 흑사로 했습니다. 발색이 좀 어두워질 것 같긴 한데. 그리고 이제 라라라는 수초, 그 다음에 모스불 황호석이랑, 그 다음에 이제 라라를 다른 유목, 아마존 치도메 구사였나 그럴 거예요. 그거랑 뭐 이렇게 조금 이끼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. 모스 이끼요. 자, 해가지고 우선은 1차적으로 꾸밀 거고요. 2차적으로 나중에 또 꾸며줄 예정이고요. 우선은 여기다가 바로 세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거는 여기다가 넣어야겠다. 이 정도면 분위기가 살짝 살 것 같아요.
아, 여러분들 어떻게 보셨나요? 제가 똥손으로 한번 만들어봤는데 나름 그래도 와우 이쁩니다. 자, 지금 이렇게 자연 생태랑 완전 똑같이는 못 만들었지만 이 정도만 만들어주면은 친구들 살아가는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. 부피들은 이제 은근싸면서 이제 자연 사이클 돌아갈 수 있게끔 해놨고, 여기 측면 영화기는 우선 현재 하나를 달아놨는데 추가적으로 콩돌을 하나 더 넣어줘서 산소를 좀 많이 주입해 줄 예정입니다. 자, 이쪽에는 이제 수초를 조금 심었는데 추가적으로 나중에 많이 자랄 거란 생각을 하고, 이쪽 아래에 박테리아들이 어마무시하게 많이 증식을 하겠죠. 그리고 황호석도 나름 이쁘게 디자인해서 넣었습니다. 이 친구들은 보통 사육 방법으로 따지면은 보통 완수생으로 사육하면 좋고요. 그리고 pH는 아까 측정했죠? 7로 맞추는 게 좋아요. 7에 가깝게 맞춰서 자연 생태에서 비슷하게 만들어줘야 되고요. 수온 같은 게 제일 중요한데, 수온은 이제 현재 실내온 데서 키우다가 너무 덥지만 않으면 잘 살아간다고 합니다. 자, 우선은 제가 한 마리 먼저 넣을게요. 우리나라에서 이제 완수생으로 살아가고 알에서 치계로 바로 변환하는 친구, 이 비단계는 우리나라에서 진짜 많이 연구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. 우선 수컷 한 마리 넣고, 자, 수컷도 넣습니다. 수컷 뾰로롱. 자, 암컷도 와 들어갔어요. 이 친구들이 사료도 굉장히 잘 먹더라고요. 제가 데려온 첫날부터 이제 크랩 사료를 줬는데 잘 먹는 모습을 확인을 했고요. 여기 있는 낙엽들도 추가적으로 애들이 먹을 겁니다. 그래서 이것도 넣어줄게요. 이렇게 해주고 이제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이제 물 색깔이 완전 투명할 때까지 기다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. 근데 이 친구들은 우리나라에서 확실하게 연구가 많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고, 저도 이 친구들을 사육하고 번식이 되면서 이제 몇 마리가 나오는지, 포란 기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공부해서 정보를 많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렇게 해가지고 세팅이 완전 마무리가 됐는데요. 우리 비단계 친구들이 적응을 잘 해주고 먹이도 잘 받아먹고 해가지고 잘 좀 지내줬으면 좋겠네요. 오, 저기 한 마리 있죠? 와, 진짜 이쁜 것 같아요. 근데 여러분들 그거 아시나요? 우리나라의 비단계랑 거의 흡사하게 생긴 일본의 사와가니, 이 친구도 이번에 수입이 되어 온다고 하는데 그 친구들도 나중에 리뷰할 수 있으면 한번 보여드릴게요. 뭐 부채꺼나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이제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그래도 조금 부족하지만 그래도 나름 예쁘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자, 해서 오늘은 간단하게 여기서 마무리하고요. 다음에 비단계에 좋은 소식이 있으면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세상은 넓고 생물은 많다. 세생. 뚜루루루 뚜루. 여러분들, 아, 지금 바닥 깨진 것 같아요. 그래서 물이 원래 이만큼 받아놨었는데 지금 집에 들어오니 물바다가 돼서 급히 옮기고 있습니다. 아마 이쪽으로 이사를 할 것 같아요. 이런, 그래도 뭐 넓어졌으니까 뭐 좋지? 너희들? 와, 진짜 제대로 문 같네. 진짜 큰일 날 뻔했습니다. 자, 여러분들 어떤가요? 그래도 사육장이 두 배 정도 넓어졌으니까 그래도 좀, 그래도 아까보다는 더 볼만한데요. 좀 아쉬운 점은 제가 45큐브에 맞춰서 이런 이끼라든지 수초도를 이제 데려왔기 때문에 조금 아쉽습니다. 뭔가 좀 듬성듬성 빈 느낌인데, 제가 나중에 2차적으로 꾸미고 뭐 3차적으로 꾸며가지고 이 두 비단계의 근황을 또 다음에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현재 네 마리 건강하게 다 들어갔고요. 뭐 한 마리는 쪼라기 있고 뭐 이곳저곳에 숨을 공간이 많아서 많이 숨은 듯 합니다. 와, 그래도 그나저나 제가 발견해서 다행이었지 큰일 날 뻔했네요.